안녕하십니까. 예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요, 이거 이제 쓰레기 봉투에, 요걸 넣어서 뭐, 그려놨기 때문에. 가져와 봤습니다. 자, 요렇게 생겼고요. 디자인이 아주 예쁘네요. 자, 이게 뭐냐? 전기 플레이트네요. 핫 플레이트. 전기 레인지. 예, 전기 레인지. 핫 플레이트. 모델명은 MR-FC2100H입니다. MR-FC2100H. 이렇게 있습니다. 한국 모리녹스에서 수입했네요. 예. 한번 뜯어서 한번 살펴볼게요. 이것도 아마 요 손잡이는 알루미늄 같고요. 요거는 스테인 같습니다. 예. 뭐 그래도 뭔가 자원이 있겠죠. 예. 선도 있고요. 예,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자원이 됩니다. 예. 아마 구리는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, 구리가 관계가 있나? 안에 한번 뜯어봐야 되니까 또 뭔가 녹겠죠. 한번 뜯어볼게요. 일단 자, 일단 선을 잘라주고요. 자, 한번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예.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예.
작업을 마쳤습니다. 자, 뭐 자원이 알루미늄, 네,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? 손잡이는 알루미늄입니다, 이거는. 무게가 좀 나가네, 그래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. 뭐 각종 고철, 이것도 고철이고요. 요거는 이제 빼면은 안에 요런 게 들어 있습니다, 요거. 안에요. 빼면은 폐기물이고요. 그다음에 뭐 안에 빼면 이제 여기 안에 아까 뺐는 거, 요 금방 뺐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요거 하고 두개다 고철이고요. 이렇게 고철 넣고요. 고철이 이렇게 넣고요. 그다음에 뭐 잡기판 뭐 이런 거 넣고요. 이 안에 이제 또 구리, 요 구리 들어 있습니다. 요게 이렇게 끼면 이번에 구리가 이런 데는 펜 데는 다 구리가 들어 있습니다. 항상 말씀드리죠. 이게 이런 게 뒷골목 재산입니다. 구리 비싸지 않습니까? 이제 그다음에 잡기판 이런 거 구리죠. 이거 구리 알루미늄. 근데 이런 거는 뭐 그냥 잡기판에 넣어서 이렇게 파십시오. 예, 그냥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니까 이게 무게 나가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잡선 뭐 이렇게 있고요. 전기선. 자, 이렇게 있고요. 요게 이제 또 스댕을 빼려면은 요 있지 않습니까? 요 스댕 요 빼야지. 위에 반 폐기물 요거 뺄 때는, 요거 뺄 때는요 잘 보이시나? 요게 이런 거 되고요. 여기 이제 아주 뭐 접착제를 붙여놨기 때문에 빼기가 상당히 좀 힘은 듭니다. 힘은 드는데 깨지죠? 아, 이거 금 가쁘네. 조심해야 되겠네요. 이쪽으로 때려야 되겠네. 예, 이거 뭐 유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. 일단 우리가 이렇게, 놓으니까,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. 됐죠? 이쪽에만 좀 때리면 되겠네요. 자, 여기 누리는 거 조심해서 처리해야 됩니다. 이거 이런 거는 이제 신문지 사서 나중에 버리실 때 이런 거 버리실 때는 그 마본지 그 두꺼운 거 있지 않습니까? 그
그런 거 사가지고 뿌리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거 잘못 뿌리게 되면은 그 일하시는 분들이 환경 미화 하시는 분들이 이거 수거할 때 잘못하면 보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됩니다. 손을 댄다든가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뿌리실 때 이런 거 유리 같은 거 제품 뿌리실 때는 항상 그 두꺼운 그 뭡니까 박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싸가지고 그렇게 뿌리실 그냥 이렇게 막 뾰족뾰족한 상태로 그냥 뿌리면은 다칠 수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요거는 스탱이고 요거는 스탱이고요 스탱 넣었죠 스탱 넣고 요거는 고철이고 고철하고 스탱하고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원이 그럼 자원이 뭐 유리에는 유리하고 아까 그 뭡니까 하얗게 생긴 거 안에 들어있는 거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자원이네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원이고 구리 있고 알루미늄 있고 고철 있고 스탱 있고 다양하게 놓네요.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인덕션 방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코일에 관계 있는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거 이제 아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죠. 예. 그렇게 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해해서 버리면은 확 줄죠. 예. 이게 예. 그리고 재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. 예. 자, 오늘도. 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이런 것도 다 자원이 됩니다. 예, 오늘도 즐거운 하루, 행복한 하루, 건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